좀 재수 없어 보여서 싫어요. 사싸 또 가래요. 여러분은 유튜버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말빨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근데 이것보다도 강한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은 악플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최근에 저도 뭐 나름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악플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다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솔직히 악플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애초에 악플을 안 보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댓글을 다 안 볼 순 없잖아요.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정 단어라든지 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자동적으로 스팸함으로 가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악플을 덜 보고 살고 있어요. 뭐 달리는 건 많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몇 개 없죠.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스팸함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상처받을까봐. 근데 오늘은 반년 만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걸 확인을 해야 삭제를 하고 차단을 시켜서 그 악플러가 더 이상 못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보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반년 동안 방치를 해놨지만 오늘 슬슬 정리를 좀 해볼 겸 한번 뭐가 달려있는지 저도 궁금하게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네를 등록しました. 에? 난데 これが 스팸이 入ってんの? 국에 帰った方がいいよ. 그래와 안치코메마데でもないかも. まだ帰れません. 仕事があるんで もう帰れません. ごめんなさい. 멍청한 국민 사악한 총리 망해가는 일본. 키키키 아 행복하다. 진짜요? 이런 댓글 달면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할 일이 많으셔서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오마이와 무슨 안다요? 지각시로 지각시てます. Fuck you Japan. 昨日配信したあの韓国人へのイメージっていう動画にこういうねコメントを書いていただきました. 에? 한日で日本民族を貶めることで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つ民族でしょう. 違います. 좀 재수없어 보여서 싫어요. 방사능이나 실컷 먹어라. 난데日本に来るのかな? 別に韓国でも仕事あるでしょう. 整形だから? 文章ちょっとおかしくないですか? なんか 関係ある? ちょっと本とかもちょっと読んだ方が良くないですかね? はい、次. 네, 또 지하철에서 도찰당했다는 영상에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쪽국에 있는 네가 잘못한 거다. 병신 같은 게. 이 내 잘못인가? 도찰 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도찰한 사람이 잘못이지? 정말 싫은 일본에 왜 너희들 바퀴벌레는 오는 거야? 일본이 더러워 오지 마라. 번역기를 쓰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본에 오지 말라는 거죠? 바퀴벌레라고? 네, 와자와자 네 번역기만 쓰고 한국어에 書いてくれました. 마지메ですね. 와자와자 네. こういう真面目なところをもうちょっとなんか生産的なところに使ったらもうちょい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ながら. はい, 次. リアルイヤンフ. 일본어 족같네. 역겨워. 더 나오는. 약간 스스로 이거를 타이핑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같은 게 없는 건가? 사싸또 가래요. 세계에 유명한 족한 후ですか? 네, 이くら? 뭐一回 言うんですけど 私は普通のちゃんとした企業で働いてます. 일본인 남편 2년 유튜브도 이제 보기 싫다. 일본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저 일본인 남편 없는데요. 남편은 무슨 남자친구도 없는데 뭘 보고 이런 말 하시는 거지? 일본인 남 뭔 소리야? 소개라도 시켜주고 욕을 하든가. 네, 일단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좋은 댓글에 비해서 악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순수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이 뭐라고 하지? 저의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심정?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건데 싫으면은 이렇게 굳이 사람 마음을 막 송곳으로 후벼 파는 그런 댓글을 굳이 달아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본인한테도 좋은 거 없고 당사자한테도 좋은 게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일 양국을 이제 대상으로 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악플이 늘어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단순한 편이라 가지고 이런 댓글도 나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악플은 달지 말고 정말 꼴 보기 싫으면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금 무겁나? 하여튼 그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댓글 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좋은 댓글도 많이 읽고 했었지만 네. 저도 솔직히 이걸 안 보고 싶었어요. 댓글을 안 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봐야 지우니까, 이거를 싫어도 봐야 차단을 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요즘에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장판 꺼내시고 겨울 대비를 슬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